자, 저희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관련된 뭐 뜨거운 바람 좀 일다가 갑자기 한번 찬물이 한번 쫙 끼얹어졌던 일이 있는데 그 관련된 알차라는 거? 알차라죠, 알차라. 네, 네, 그 관련된 또 취재. 자기네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린 메타버스 기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상한 조금은 익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주셨어요. 예, 지난주에 휴가 갔다 왔어요. 아, 어디 뭐 좀 좋은 데 다녀오셨어요? 그 경주에 조용히 갔다 왔습니다. 경주 리조트 안에 거의 있었어요. 아, 경주요. 고문단지. 예예. 경주는 도시 전체가 문화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많이 돌아다니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황남빵은 드셨죠? 아, 그건 안 먹었습니다. 경주 황남빵 아닙니까? 아, 그렇지. 경주 유명한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 황리단길 이런 거 다 개발해가지고. 황리단길이 네, 있어요? 굉장히 좀 세련되졌어요. 예전에 몰라요. 그 정프로님이 수학여행 가셨던 시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네. 황리단길 엄청 핫합니다. 아, 황리단길이? 네. 이거 뭐 무슨 카페 거리 뭐 이런 거예요? 그렇지. 카페하고 식당하고. 자, 하여튼 야, 시간 없으니까 네, 얼른 가보겠습니다. 일단 알체라 얘기부터 좀 한번 해보죠. 네. 그 지난주에 그 박지숙 작가가 알체라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왜 아니, 나를 박지숙 작가가 궁금한 건 아니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몇 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제가 작가 이름을 실명 공개를 하고 그래. 그러니까 네, 제가 저 혼자 죽을 수 없으니까 제가 네. 또 장렬히 전사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래도 발칙한 월요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프시고 좀 위로가 필요해질 것도 있는데. 사실 투자라는 부분은 좀 냉정해질 필요도 좀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관련 소식을 조금 냉정하게 좀 진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좀 이렇게 그래도 3프로TV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주식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관심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으로 좀 용기를 좀 내보겠습니다. 아, 뭘 얘기인데 이렇게 뭔 얘기를 하려고 겁을 줘요. 그 알체라라는 회사가 네. 그 메타버스의 대장주로 많이 꼽혔었어요. 네. 근데 그 회사가 갑자기 공지문을 올려서 우리는 메타버스 관련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공지를 하면서 이전에 주가가 거의 한 28,000원 하던 게 56,000원으로 한 두 배 올랐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날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알체라가 그 안면 인식하고 뭐 이런 회사죠? 예, 그 비즈니스 모델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많은 주주들이 이제 연락이 계속 왔다는 거예요. 알체라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매출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떤 성장성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매번 전화 오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메타버스 관련한 사업을 하는 게 없다. 네. 그래갖고 우리한테 이런 거를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다는 거예요. 아, 그 전부터. 예.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SNS나 언론에서 이제 메타버스 대장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목이 되면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네. 회사 쪽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오롯이 알리는 것이 그 주주들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해서 공지문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알체라가 이제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네. 여기가 영상 인식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영상을 인식하는데 일단 안면 인식 부분이 있고 영상 인식 부분이 있는데 주요 비즈니스를 보면은 일단 외교부에다가 안면 인식 솔루션을 납품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공항에 가면 거기 전자 여권 이렇게 있잖아요. 여권을 그렇죠. 대면은 네. 어떤 아저씨가 아저씨라고 하면 안 되죠. 공무원분이 앉아갖고 이게 뭔가 네 얼굴이 아닌 것 같아라는 표정으로 저를 한번 딱 쳐다보고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움찔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안경 벗어 보세요. 그럼 아 나 이거 뭐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많이 당황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요새는 전자여권이라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찍고서 화면 쳐다보면 좀 빨리 지나가는 네. 그 코스가 있잖아요. 거기서 여권 사진하고 그 사람의 얼굴이 잘 맞는지를 이제 안면 인식을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안면 인식이나 홍채 인식이 아니고. 예, 예. 네. 그 기술이 지금 알체라가 제공했던 솔루션입니다. 아, 그리고 정부청사를 가보신 분들, 정부청사를 일반인들이 갈 일은 별로 없긴 한데 네. 이제 가보면은 이제 공무원분들이 그냥 카드만 찍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안면 인식을 하고 들어가요. 이게 보안을 강화해서 그런 건데 공무원들이 잘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 공무원증이 너무 옛날 공무원증이라 살이 너무 쪘어.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약간 보정이 된 분들도 있고 그래요. 아, 예. 그리고 사진을 많이 보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여기서 네.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 여기다 또 납품을 했던 회사가 알체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어떤 솔루션이 또 있냐면은 캘리포니아에는 산불이 많이 나요. 한번 산불이 네, 나면은 네. 최근에 났던 산불에는 피해가 무려 한번 산불 났을 때 한 23조 원 정도 규모의 손실이 났었던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산불이 하도 많이 나서 일부러 네.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아, 맞불, 맞불. 예. 그러니까 맞불은 불이 났을 때 맞불을 놓는 거고 네. 이게 숲이 너무 우거지면은 복잡계에 따라서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 작은 이유 하나 때문에 큰 산불로 벌질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미리 태워버리는구나. 미리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숲이 너무 우거지지 않게 하는 건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CCTV가 한 800대 넘게 설치가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하루에 여기 CCTV에서 나오는 그냥 장면 장면만 하더라도 100만 장이 넘는 장면들이 전송이 돼요. 네. 그럼 사람이 앉아서 그걸 보는 겁니다. 이게 어디가 불이 날 것 같은지에 대해서. 네. 그럼 여기서 뭐 연기가 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사람이 100만 개를 다 보고 있으려니까 이게 피곤하죠. 걸러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알체라가 이제 거기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영상 중에서 좀 위헌 신호가 감지되는 것만 우리가 걸러드리겠다. 괜찮네요. 그래, 네. 그래갖고 한 산불 감시, 미국의 산불 감시 염소로부터 한 7년여 정도의 축적된 데이터를 받아서 그 영상을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약간 산불의 위험이 있는 것들을 골라내는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납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800만 장이 아니라 한 1000장 정도 사진을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100만 장 중에 1000장을 걸러내는 거예요. 아, 미리 1차적으로 걸러서 이제 사람한테 준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딥러닝이 보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 보입니다. 더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는 네. 그런 솔루션을 했던 회사예요. 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뭐 고전압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람이 일일이 가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카메라가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카메라가 CCTV를 실제로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뭔가 사고가 발생해서 CCTV를 보면은 정말 지루해요. 뭐 달라지는 장면이 별로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 종일 그냥 똑같은 장면만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그 정말 내가 필요한 장면은 뭐 1초, 2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딥러닝에서 이걸 골라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 이건 것 같다, 저건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라주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그럼 메타버스하고 만나는 지점은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메타버스라는 것이 이제 현실 세계를 이제 가상으로 좀 옮겨놓는 거잖아요. 그럼 가상으로 옮겨놓을 때 내 아바타 같은 거를 뭐 내가 눈썹도 집어넣고 뭐 표정도 집어넣고 이렇게 우리가 고르잖아요. 근데 그걸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내 모습 그대로를 메타버스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내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내 걷는 모습이라든지 뭐 춤을 추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게 되면은 이거를 영상이 일종의 센싱을 하는 거예요. 센서처럼 그걸 인식을 한 다음에 네네네. 내 모습 그대로를 메타버스에 있는 내 아바타에다 옮겨주는 이런 솔루션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이렇게 발전된 형식의 산업계에서는 네. 메타버스가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설계를 미리 해본다거나 네. 아니면 공정에 대한 설계를 미리 해본다거나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가우스라는 메타버스 관련한 회사를 실리콘밸리에 하나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만들기 전에 그거를 수율을 확인해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 전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다 깔아놓고 이산이 아닌 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메타버스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서 실제로 공장을 메타버스에서 가동을 시켜보고 네. 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해보는 그런 방식들이 메타버스에서 사용이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만드는 건데 알체라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이 영상인식 기술을 메타버스에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안면인식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비즈니스가 우리가 지금 ATM 가면은 카드를 넣고 돈을 찾잖아요. 그쵸. 그럼 이 카드를 내가 왜 가지고 다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카드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돈을 빼갈 수가 있어요. 물론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지만 그러면 카드보다 훨씬 더 정확한 거는 내 얼굴이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ATM에 그런 솔루션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쪽에서 자기네들은 비즈니스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에 있는 본인을 확인해야 되는 수많은 곳을 안면 인식 같은 기술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훨씬 더 이렇게 좀 퍼질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알체라고 통화한 거죠. 아 그거는 그 전에 저도 인터뷰를 했었고 네. 뭐 지난 주에도 제가 좀 카톡 보내서 좀 물어봤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비즈니스를 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잘 될 건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메타버스 관련한 것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은 없고 여기서 돈 버는 것도 없고. 단 기간 내에 그거 가지고 돈 벌 일도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메타버스 관점에서 보면은 알체라는 테마주입니다. 그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 걸 엮어서 테마주로 좀 올려버린 건데 자기네들은 지금 테마주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올린 거예요, 그 테마주로는? 테마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올리는 분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아. 정치 테마주도 될 수 있고 뭐 우주선 테마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황영규 대표가 삼성종합기술원 출신이에요. 처음에 삼성으로 입사를 해서 한 9년 정도 삼성전자에서 얼굴 인식 기술을 개발을 하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회사를 옮겨서 SK텔레콤에서 한 2년 정도 얼굴 인식을 했는데 네이버의 스노우라는 앱이 있어요. 네, 네, 네. 사진 예쁘게 찍어주는 앱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스티커라고 해서 막 귀도 붙이고 네, 뭐 선글라스도 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사진을 찍다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돌리면은 귀가 이렇게 딴 데로 가고 막 그래요. 네, 네. 그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한테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김포님 잘 모르시니까. 무슨? 나 한 세 번 했습니다. 스노우 해보셨어요? 그럼요. 아 이거 막 이 뿌잉뿌잉 뭐 이런 거 했다고요? 아, 그럼.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 내 얼굴을 인식을 네. 잘해야 이 스티커를 정확하게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SK에서 네이버 스노우에다 자문을 계속 해줬었어요. 네. 황영규 대표가. 네.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러지 말고 그 기술 가지고 창업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 아 그래서 알체라를 만든 거예요? 라고 알체라를 만들었고 그래서 현재 스노우가 알체라의 최대 주주예요. 아. 그때 자금 지원을 하면서 이걸 해보라 그랬던 거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스노우하고 함께 합작회사 플레이스A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노우는 또 메타버스를 하고 있는 네이버의 제페토라는 네.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 여기가 또 이제 네이버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서 플레이스에 있는 VR, AR 관련한 기술들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결국 메타버스에 간접적으로라도 관련이 있지 않냐라고 주주들은 항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니 왜 굳이 그리고 딴 거보다 굳이 왜 아 얘기 안 하면 되지. 뭐 얘기를 왜 굳이 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냐.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직접 비즈니스 모델로 매출이 안 나오는 것도 알겠는데 나 무디네가 메타버스하고 아예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이 기술을 나중에 메타버스에 활용할 수도 있지 않냐. 라고 따지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회사 입장에서 황영규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회사 메타버스 매출이 지금도 없고 앞으로 단기간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보고서 우리 회사 주가 이만큼 높아져 있는 거에 우리 주주들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면 자기들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주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호재가 됐든 악재가 됐든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전에 그 상장하고서 알체라가 메타버스 관련주를 쭉 오른 다음에 쭉 빠졌을 때 제가 한번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도 황영규 대표는 와 그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거고 우리의 성장성은 여기서 나올 건데 이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테마주에 얽혀서 이렇게 올라가고서 거기에 대해서 주주들의 항의가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호재든 악재든 회사는 정보를 주주들한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호재라고 해서 공개를 하고 악재라고 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들의 회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네. 국가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공개를 안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가에? 주가? 예, 주가에 악영향을 주가에. 미칠 수 있는 소식이라고 해서 솔직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느냐. 이건 뭐 그 회사가 나름 잘 정직하게 대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이 주가가 그런데. 떨어진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상처가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최근에 종종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 유나이트 제약 대표이사님이 오셨었어요. 그 유나이트 당시, 제약? 예, 거기가 시가총액이 1000억 원에서 한 1조 정도 한 1000% 올랐었거든요. 네. 이게 코로나 치료제 관련한 얘기였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강덕영 대표 오셔가지고 자기네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자기는 이게 될 거라고 해서 만들고 있는데 자기는 개발하는 입장에서 확신을 하니까 여기를 만들고 있는 건데 이거를 테마주로 주가를 올리거나 기대를 하지 말라. 자기는 자기의 주식을 코로나 테마주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르기 전에 오른 다음에 오른 다음에 그리고서 그 주가가 30%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3천억 정도 날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이사로서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그냥 일종의 트렌드처럼 테마주로서 주가를 10배를 끌어올리는 건 자기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 연배가 좀 있으시고 그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 회사는 좀 글로벌하게 회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건 맞는데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주가를 이렇게까지 그 테마주로서 올리는 것에 반대한다 이러면서 그때 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은 한 5만 원 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이런 일들이 정말 극단적인데 그 대표이사에 대해서 그 대주주에 대해서 뭐라고 탓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네.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왜 주가를 떨어뜨리냐. 근데 더 극단적인 형식은 이럴 때 대주주가 주식을 팔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진짜 좀 욕먹기 쉽죠. 욕먹기 쉬운데 이거를 욕하기도 되게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NA 능률 같은 회사는 윤석열 네.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네. 3천원짜리가 3만원이 됐어요. 네. 근데 이유가 회장이 윤씨인데 윤 전 총장과 같은 파평 윤씨라는 이유였어요. 네. 윤씨의 70%가 파평이에요. 80인가? 네, 권씨는 100% 안동 권씨입니다. 아 그래요? 네. 권순우 테마주로 하면 모든 권씨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내가 김혜김씨가 대통령 후보면 어떡할 뻔했냐고. 아니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많이 올랐는데 괜히 능률이 그래서, 네. 공시를 통해서 네. 자기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네. 공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도 계속 올리니까 자사주를 처분해 버렸습니다. 높은 가격에. 아 그러면 없다는 걸 관련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대주주를 어떻게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 네. 백산 같은 경우도 4천원짜리가 12,000원 되니까 자사주를 처분한 바 있고 이스타코 같은 경우는 700원이 7,000원이 되니까 여긴 자사주뿐만이 아니라 최대 주주의 친인척이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대주주가 이렇게 매도를 하냐라고 했을 때 테마주를 이거 이게 제가 이렇게 어떤 비난하는 용도로 쓰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경제의 용어로 주식 용어로 큰 바보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너무나 급등하고 테마주가 되는 경우에 나보다 더 바보가 내 주식을 받아줄 거라는 믿음으로 주식을 산다. 그러면서 나보다 더 바보가 있을 거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팔기 위해서 그 주식을 산다는 그런 일종의 용어예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더 큰 바보가 만약에 없고 내가 마지막 바보가 됐을 때 큰 테마주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겠죠. 네. 근데 테마주는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게 정치 테마주를 비롯해서 뭐 이게 사실 기술주하고 테마주의 약간 경계선이 모호한 게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그럼 이 화성에 간다는 얘기가 그럼 얘는 그냥 단순 테마주냐 아니면 스페이스X를 달까지 띄어 올리는 그런 기술이 있는 기술주냐라고 했을 때 네? 기술적인 해자가 높은 회사 같은 경우는 기술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예전에 나로호라고 예전에 네네네네.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로호 테마주에 제가 전화 다 해서 물어봤었어요. 관련 기술 뭐 가지고 있냐고. 근데 그중에 진짜 뭐 저희 200만원짜리 부품 하나 납품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정말 수두룩했어요. 대부분이. 아... 그럼 여기서 테마주를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게 물론 그렇게 비난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 회사가 너 혼자만의 회사냐? 왜 주주들한테 피해를 끼치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비난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향후 주주가 되실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의 어떤 다른 점을 믿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테마주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테마주 투자하실 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네. 10배 난 상태에서 파는 거를 뭐 비난할 필요는 없겠죠. 그 대주주를? 네. 다만 이제 팔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 그렇죠. 네? 순서를 지켜야지. 예, 예. 아니라고 계속 워닝을 했는데도 올라간다. 그래서 내가 팝니다. 예. 이거는 뭐 익숙이자 할 수 있는데 본인 팔고 아니라고 아니래니까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네? 이게 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순서는 예. 그죠? 예. 일단 알체라 같은 경우는 본인이 판 건 아니고, 아니고 다른 테마주들은 공시를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네. 야, 근데 테마 엮는 사람들은 뭐 선수들이에요? 뭐예요? 근데 네. 그거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테마를 엮는 사람들이 혼자서 테마주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테마를 엮은 거는 시작일 거고 네. 그거를 테마를 엮어서 큰 돈을 이렇게 만약에 부정 거래를 해서 시세 조정을 한다거나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테마주에 참여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게 테마주라는 거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고 뭐 그렇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기업 가치가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이건 더 높은 가격에 살 거라고 생각해서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자기가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 테마주는 함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다른 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그거를 비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비난이 아니라 그거는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네, 의거할 네, 수밖에 네.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뭐좀 들어요. 그렇긴 하네요. 자,
그 얘기 그 정도 하고요. 네. 현대차 LG그룹 합작 얘기 좀 해야죠. 인도네시아 공장. 이거 빨리 좀 한번 짧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뭐 그냥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합작 투자 했다는 얘기는 다들 아실 거니까. 그 여기서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동남아에서 자동차를 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동남아에서 전기차를 판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에서 동남아에서 자동차를 판다는 거에 얘기를 한다면은 일단 동남아 시장에는 일본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일본차 점유율이 95%에 달합니다. 95%? 예. 95%.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국차도 아예 그냥 없네 그냥. 아예 그러면. 없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 현대차의 벤츠도 안 타나? 현대차의 점유율이 0.1%예요. 그래요? 예. 전시차밖에 없나 보다, 거기는. 그럼 여기에 나가서 차 공장을 만들어서 차를 판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도전이에요. 예. 여기 공장 만들었다 그 차 안 팔리면 완전 박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오늘 시간이 없어 갖고 이게 되게 근데 이 히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어쨌든 그 동남아 시장에서는 뭔가 지금 일본 차에 대한 약간의 불만이 있고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일본 이거는 약간 좀 그 무역하시는 좀 고위 관계자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일본 입장에서 일본이 좀 불만인 거는 아니 와서 공장 만들어줘서 일자리 창출을 해준 것까진 좋은데 이게 뭐 일자리를 창출되긴 했는데 고부가 기술은 안 들고 들어오더라. 그냥 약간 자기들이 그 우리가 가마우지 경제라고 불리는 아 여기서 뭔가 매출이 일어나고 자기들의 고용이 창출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자국 산업이 좀 크는 느낌이 없다. 그래갖고 좀 다른 파트너들을 되게 원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럼 비슷한 처지에 있었고 자신들의 롤모델 정말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뤘던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2019년에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라고 불리는 걸 맺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현대차 공장 만들려고 맺어놓은 영향이 커요. 이게 지금 동남아가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은 이전에는 진짜 국가별로 관세가 거의 자동차 부품 이런 거에 뭐 84% 관세. 협약 자체가 현대차를 위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인도네시아에선 그 열망이 굉장히 커 보여요. 아. 그러니까 현대차 공장을 갖다 지으려 그랬는데 네. 동남아 국가들의 관세가 인도네시아 시장만 보고 현대차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서 다른 동남아 국가에다 팔거나 호주 쪽에다 팔거나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대차나 인도네시아의 그 계획 중에 하나가 25만 대 공장을 만들려고 해요. 네. 그중에 10만 대에서 15만 대 정도는 인도네시아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호주나 나머지 동남아 국가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인도네시아에만 팔 거면 현대차가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여기서 공장을 만들어서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그 동남아 국가들은 좀 아세안에 그 포괄적인 동맹을 맺어서 2018년부터 무관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현대차가 아무리 동남아에 들어가도 국가별로 관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어디를 가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은 왜 그걸 할 수 있었냐면은 각 국가별로 맺어놓은 그 복잡한 관세가 일본에 최적화돼 있어요. 여기서 엔진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보내면은 여기서 무관세. 아. 여기서 반대로 보내는 건 관세. 아. 그러니까 일본 기업 외에는 절대 누구도 거기 진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일본 차가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시스템을 갖춰놨구만. 예. 완전히 동남아 전체에다 그 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네. 전 세계 누구도 거기 가서 승부를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 판을 깼다. 예, 근데 그 판을 아세안에서 좀 그 전반적으로 같이 깨준 게 있고 그 마지막으로 했던 게 2018년에 베트남이 관세를 없애면서 네. 그 영내에서 40% 이상 부품을 조달하게 되면은 네. 나머지들은 다 무관세로 해주는 것이 2018년에 완료가 됐고 오케이. 2019년에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그걸 맺으면서 현대차가 거기 진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에선 계속 여기 현대차 공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고 현대차에서 계속 나왔죠. 예, 근데 현대차는 계속 그걸 부인했어요. 네. 그걸 왜 부인했냐면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의 대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자국 내에 자동차 공장을 유치했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그 홍보를 하고 싶었던 거고 대선에 거고. 썼다. 예.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라도 하나 더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용인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아유 아닌데요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미뤘어요. 그럼 여기에 패키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냐면은 오늘 전기차 얘기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여기에 인도네시아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저희가 항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항만을 왜 만드냐? 현대차가 여기에서 공장을 지으면 이쪽 항만을 통해서 다른 동남아 국가나 호주에 수출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 공장을 위해 항만을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자동차 공장 옆에다가 니켈 배터리 공장을 저희가 만들어줄게요. 거기다 단지를 구성해서 니켈 단지를 구성해서 현대차가 여기다가 자동차 공장을 만들면 네. 배터리 회사를 여기다 만들 수 있게 니켈 공장 산업단지까지 네. 만들어줄게요. 여기에 더해서 인도네시아 4.0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수도 이전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인도네시아 전반에 대한 개혁 한 40조 투자해서 하는 게 있어요. 이거에 보면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보르네오섬 정유공장 고도화 프로젝트에 한 2조 6천억짜리 공장을 수주를 했어요. 네. 거기에 현대 건설 같은 경우에도 현지 국책 사업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공장 하나를 가지고 딜을 한 게 아니라 그 전반적인 인도네시아의 대형 프로젝트들을 다 같이 하면서 현대차 그룹이 들어갈 때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현대 건설 프로젝트 이런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동차를 하나 만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인도네시아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되는 거고 배터리 얘기를 1분만 드리면은 네. 그 인도네시아는 니켈 매장량이 전 세계 1위인 그렇죠. 국가예요. 근데 이게 정련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해서 다 그냥 공짜로 거의 되게 싼 값에 원석을 갖다 팔았어요. 그래요. 이걸 2020년에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자원만 팔아서는 안 된다. 아, 그 똑똑하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기 국영 기업으로 니켈 재련 공장을 만들어서 네. 이거를 우리가 좀 소재를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좀 국가 단위 투자를 했는데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할 수 있는 쪽에 러브콜을 보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데가 CATL이나 LG그룹이나 포스코 쪽에다 계속적으로 네.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니켈 많으니까 와서 여기에 정련을 좀 해주십시오. 아. 니켈 원소재를 만들어주십시오. 그 소재를 가지고 배터리까지 좀 만들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 라고 계속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제안을 해서 전국적으로 인도네시아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국 내 니켈을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배터리 사업을 육성을 하고 전기차 사업까지 자기들이 자기 국가 내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자기네들이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기술과 자본이 안 되니까 여기에 유력한 파트너로 섭외가 된 것이 현대차 그룹과 LG 그룹이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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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여기서 단순하게 공장 만들어서 전기차 만들어서 팔겠다 이런 네. 계획을 넘어서 동남아 시장 전체가 지금 한번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던 일본의 난공불락의 성이 있는데 이거를 처음으로 극복해보자고 시도를 했던 부분들이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유력한 무기는 전기차가 되는 거고 그럼 전기차를 살 정도의 돈이 지금 그 동남아에는 없어요. 구매력이 딸려서 그게 안 돼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다음 시나리오는 동남아의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 모빌리티 플랫폼 고잭과 그랩이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가 지금 현대차가 한 3천억 정도 그랩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럼 일단 그 개인들은 비싸서 그 차를 못 사더라도 아 그랩은 살 수 있지. 돈이 그랩은 있으니까. 자기 돈으로 모빌리티 플랫폼의 차를 전기차로 그렇지. 바꾸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본 수요 플랫 판매로 지켜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그림들을 오늘 짧아서 다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다 조합을 해보면 지금의 그 공장 설립은 예를 들어서 10년 후 20년 후에 동남아 시장이 완전히 자동차 산업에서 재편이 된다면 지금 시작을 굉장히 아 그때가 시작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이번에 현대차 그룹과 LG 그룹의 합작 투자 회사를 만드는 것이 될 겁니다. 전혀 네. 주가에는 미동도 안 하더라고. 이 뉴스 나왔는데도 네? 네. 근데 의미가 있는 거군요. 네. 엄청 커요. 네. 여기 우리 저 구독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나 청취자 여러분 중에 자카르타나 여기 아니, 이제 실제 계세요 지금 있어? TY 최님이라고 카라왕 지역인데 여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야. 네. 왜냐하면 여기 현대차 이미 저 조립공장 이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의 현지의 분위기가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주시거나 저희한테 좀 이메일을 주시면. 아 권순우 기자 말이 맞습니다. 혹은 이런 건 좀 모르는 것 같은데 더 알려드립니다. 그거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전달해 드릴게요. 네, 연결도 해드리고. 네. 아 그냥 의미 있는. 딱 95%씩인지 몰랐네. 일본이. 네. 하긴 전 뭐 어디 태국이나 어디 가서 다른 나라 차는 못 본 것 같긴 해요. 가끔 벤츠 대식 있었던 것 같긴 하고. 아니 미제하고 독일제는 뭘 하는 거야? 그럼 거기. 근데 거기서 생산 공장이 없으면 관세나 사치세가 너무 높아서 할 그래.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예. 이 정도까지만 말씀 듣고 예. 또 염승환 이사 또 모셔야 되니까요. 예. 자 우리 권순우 기자님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또 채널 있죠? 예, 뭐 오늘 다 못한 얘기는 또 발치강경제에서 발치강경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치강경제 하고 계시면 우리 준비한 얘기는 되게 많았는데 시간이 좀 짧아서. 아유, 고맙습니다. 저녁 때도 오세요. 자, 권수리 기자님 주시면 또 와야죠.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